2012년에 왔는데. 갑자기 몇 개월 갑자기 나이가 12년이었어요. 아까 저기 2002년생이라고 그랬잖아. 그럼 10살 때 온 거야? 맞아요. 와. 10살에 11살 때부터 연습생 계속. 11살에? 연습생. 와. JYP에서. 네. 와, 10년. 나는 2013년에 와서 띠랑 비슷하게 11년 정도 됐어. 와. 왜 오래 있었네. 하와이 속이 어렸을 텐데. 되게 오래 그 하와이는 왜냐면 진짜 그 누구도 다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잖아. 최고야, 하와이 제일 좋아. 어떤 사람도 뭐 지상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. 근데 그 준리는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오게 됐을까?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사업 때문에 오게 됐는데 하와이가 섬나라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되게 답답함을 느꼈었어. 네. 할 게 너무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루틴에 맞아. 똑같은 문제. 우리한테는 지상 낙원이지만 그 좀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좀 뭐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면서? 많이 힘들었어. 왜냐하면 하와이는 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나 같이 막 적으니까 인사도 대화도 나누고 막 이러는데 한국은 빨리빨리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완전 정신을 못 차렸어. 나는 Friday.